안녕하세요. 비상장 주식가치 5분 특강의 남진주의 기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자산가치 평가 항목 중에 부채 차감 가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산 차감 가산 항목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그리고 기타 자산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채에 대해서 어떤 항목을 가산 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기 채무의 현재 가치 평가입니다. 자, 채권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5년 이상의 장기 채무인 경우에 할인을 해서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평가 기준일부터 최종 상한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채무, 평가 대상 채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할인 대상 금액은요, 원금과 약정 이자로 약정 이자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지급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할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할인율은 8% 적용하시면 되고요. 평가 차액은 부채가 더 많이 계산이 되어서 평가 차손이 발생하더라도 평가 차손 그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일 2016년 말이고요. 채무 장부가액이 재무 상태표상 100만 원으로 원금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 일시 상환이고요. 약정 이자율은 5%, 이자 지급은 매년 말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 만기 5년입니다. 요거를 한번 현재 가치 계산해 볼게요. 자, 원금은 5년 말에 마지막으로 한번 발생하기 때문에요. 원금은 현가계수로 할인을 해주시고요. 약정이자 5%는 5만 원씩 5번 발생하기 때문에 연금 현가계수로 할인을 해주시면 현재 가치가 109만 5천 원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장부상에 지금 100만 원밖에 계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차액인 9만 5천 원 평가 차손으로 재무 상태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기 채무는 회사가 시설대에 차입을 한다던가 부동산 담보부 차입하는 경우에 흔히 볼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놓치지 않고 평가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 기준일 현재 법인세 부채입니다. 평가 기준일 현재 법인세 납부할 금액 계산을 하셔가지고요, 이미 계산이 돼 있는 선급 법인세나 미지급 법인세와 비교를 하신 다음에 추가로 가산 또는 차감 조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 배당금인데요, 평가 기준일 현재 그 전에 3월이나 중간 배당에 대해서 배당금 결의하고 지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미지급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인데요. 평가 기준일 현재 전 임직원에게 적립되어 있어야 할 퇴직급여 추계액 계산을 하셔가지고 장부상 계상된 퇴직급여 추계액과 비교해서 추가로 가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퇴직금 추계액은 결산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할 때 추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드 회사 등의 마일리지 충당 부채입니다. 마일리지 충당 부채는 카드 회사뿐만 아니라요, 소비되는 행태에 따라서 뭐 포인트 적립되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미사용 포인트를 충당 부채에 가산을 해서 가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자산 평가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자산에서 채권은 미회수 채권별로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회수 가능성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추정한 대손 충당금의 경우에는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사 손실 충당금과 하자 보수 충당금입니다. 건설 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공사 손실 예상금을 충당금으로 쌓거나 하자보수 및 충당금 쌓는 게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상속세법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이두 가지 부채 제거를 해주시되 다만 이제 평가 기준은 현재 지출 확정된 손실이나 하자보수비 있으시면은 부채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보신 7가지 조정 항목은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부채 조정 항목들에 속하는 것이고요. 회사마다 거래 형태가 아주 다양하시기 때문에
항목별로 좀 꼼꼼히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진주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